안녕하세요.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원차티드라는 게임입니다. 벌써 시리즈로 여러 작품이 나왔는데요. 정식 넘버링 달고 나온 게 1, 2, 3, 4. 4까지 이렇게 네 작품이고, 근데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로도 나오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4로 정식 넘버링은 아니고 이제 DLC로 나온 게 있어요. 잃어버린 유산, 고대 잃어버린 로스트 레거시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냐면, 하나는 이거 한글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둘다 원인데, 이거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3 초창기 시절에 한국에 그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안 팔고 갖고 있었던 소프트라고, 유일한 건 아니 몇개 돼요. 그 아는 지인한테 한글화 소프트를 몇 개를 사가지고, 뭐 여기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한글판 소프트를 또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소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소장하기를 잘한 것 같아. 별로 갖고 있다가 보니까 또 가치도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중고로 구매한 일본어판이고요. 예, 일본어판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음성이 다 일본어를 지원을 해줘요. 이게 다 일본어판인데, 뭐 영어 음성도 좋지만, 그 일본어 음성을 좀 알아들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음성이 다 일본어로 나오니까. 얘는 그래도 뭐 그때 추억이 담겨졌던 소프트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 3 한글판 소프트를 몇개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평생 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본인에서 팔기도 그렇고, 팔기도 힘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이고, 이게 투, 원, 투, 쓰리. 이 원, 투, 쓰리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온 거예요. 원, 투, 쓰리가. 그러니까 세 개나 나왔네? 플레이스테이션 3로. 많이 나왔다. 이 원이 처음 나온 게 2007년도래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나오고 나서 1년 반 정도 만에 나온 건가? 플레이스테이션이 2006년도 발매죠? 거의 1년 만에 나온 건가 보구나. 그리고 언차티드 2가 2009년도. 2년 만에 나왔네요. 2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3가 2011년이, 아, 2년마다, 한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리즈가 나왔구나. 전부 다. 예. 근데 언차티드 4만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4는. 그러니까 4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죠. 2016년에 나왔으니까. 얘는, 3는 201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가 나올 때까지 5년이나 걸렸어. 4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구나. 그리고 그 뭐죠? 로스트 레거시인가? 그거는 그것도 2016년이니까 금방 나왔죠. 4가 나오고 바로 이제 뒤따라 나온 거죠. 몇달안 지나서. 근데 이 언차티드라는 게임이 정말 그 너티독의 최고 간판 타이틀. 지금은 라스트 오브 어스가 간판 타이틀처럼 좀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언차티드 아닌가 싶어요. 이 언차티드로 너티독이 이름을 날리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이 1편은 특히 그 플레이스테이션 3가 부진할 때, 플레이스테이션 3의 그 성능이랄까? 능력.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퍼포먼스를 느끼게 해줬던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엑스박스 360한테 플레이스테이션 3가 성능이 딸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게임 나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좀싹 사라졌어요. 너무 그 게임 완성도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원도 뭐 되게 평이 좋았지만, 이 투가 나오면서 자리매김을 했다 그래야 되나? 언차티드라는 게임이 확실히 그 인기 타이틀로 떠오르게 된게이 투가 아닌가 싶어요. 원도 잘 만들었지만 이 투에서 완성도가 거의 뭐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뭐 3도 완성도가 좋아졌지만 이 2가 너무 완성도가 완벽하다 보니까 뭐더 이상 크게 발전이 안 느껴질 정도로, 3에서는 그 정도로 이 2가 정말 잘 나왔었죠.
이 2가 또 나름대로 그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2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멀티플레이 그 온라인 대전을 지원을 하게 돼요. 원에는 싱글 플레이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원차티드에서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게임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한테는 이 원차티드 2가 좀 의미가 꽤 깊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도 온라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온라인 지원하는 그 무슨 중고로 구매하면 온라인을 못하는 거야. 무슨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초창기에 조금 욕을 먹었죠. 제 기억에. 그런데 나중에 아마 그 풀렸을 것 같아.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2 보시면 이 여자가 클로에예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1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2에서 클로에가 나오고 그리고 3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4에서는 안 나와요. 4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DL판 로스트 레거시에선 얘가 또 클로에가 주인공으로 또 나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2, 3 중에서 이 2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 2가 완성도가 좀 좋게 느껴져요, 지금도. 물론 3도 완성도가 좋지만요. 근데 그만큼 2가 너무 잘 만들었었어. 근데 3는 개인적으로 이 3D를 지원해가지고 이 3D, 제가 3D 그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3D 모드로 해가지고 여러 번 플레이했었어요. 이게 그 3편에서 어떤 그 스테이지가 있냐면 저택이 막 불에 막 활활 타오르는 저택이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서 이 3D 효과가 정말 리얼해가지고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이 언차티드 3는 정말 이 3D 효과가 아주 잘 표현된 게임 중에 하나였던 것. 그런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년 만에 나온 4죠. 이게 그 네이트 스토리의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무리 지은 타이틀이거든요. 그좀 너무 아쉬워요. 다시 좀 나와야지. 이런 멋진 타이틀을. 이런 게임이 어딨어. 정말 그 영화 같은 그이 게임 하면서 생각나는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그 영화가 많이 생각났어. 그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디스크 프린팅은 이래요. 일본 타이틀이라 이런데 한국 타이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디스크 프린팅이. 3D 한번 좀 볼까요? 디스크 프린팅. 3의 디스크 프린팅은 이러네요. 사막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네이트. 2는 어떤가? 황금도 나오네. 황금도와 사라진 함대. 한글 제목이 뭐였지? 한글 제목으로는 황금도와 사라진 함대 맞구나. 엘도라도의 비보인데 일본 말로는 한글로는 엘도라도의 보물이죠. 이건 부제가 사막에서 잠들어진 아틀란티스. 한글판은 황금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그 DLC로 나왔던 거예요. 또 4의 DLC인데 볼륨이 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패키지로도 나왔어요. 근데 패키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이거 잭앤다스터 이거 다운로드 코드 적혀 있는 거 벌써 다 사용한 거니까 디스크 프린팅은 이렇게 생겼네. 뭐 디스크 프린팅은 그렇게 뭐막 특이하거나 막 이쁘고 그러진 않아. 이 게임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매뉴얼도 좀 하나 좀 넣어주지. 돈 그렇게 비싸게 받았으면서. 아무튼
정말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간판 타이틀이고 최고의 명작이라고 해도 뭐 수사를 그런 수사를 붙여도 모자르지 않나 싶어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뭐 예작품이나 있고 요 하나는 DL로 나온 외전격이지만 총 5개가 있는데 한번 요거를 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저거 1, 2, 3가 사실은 플스4로 그 리마스터돼서 나온 게 있거든요. 해상도 올라가고 프레임 올라간 거. 근데 저는 그냥 요 3로 플레이스테이션 3 요걸로 찍으려고 해요. 리뷰 버전을. 오리지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어판으로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사용해서 한번 앞으로 요거 새 작품 리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은 짧지만 언차티드 관련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